아들 같은 마음이었다. 오늘 군 검찰에 출석했던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이 기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 그 마음으로 전이 든 봉지를 던지고 예 발톱 손톱을 죽게 했을까? 부침개 따기를 때렸을까?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오늘 군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대장이 장군으로 있을 때 쭉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 병사가 무려 33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박찬주 대장 자체도요. 고깃집에서 회를 사오라라는 지시를 직접 공관병에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계병에게는요. 이 텃밭에 가서 그날 먹을 야채를 좀 뜯어와라 이런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회 떠왔지만 취소해서 횟값 사비를 처리했고요. 경계병에게 박찬주 가족이 먹을 채소를 텃밭에서 직접 캐오라는 지시도 박찬주 대장이 직접 내렸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요 손과 토마토 물로 폭행했다라고 합니다.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를 줘서 그 부모에게 또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라는 사과를 좀 했습니다. 초코파이 전도로 국민 75%가 복음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오늘 전국에 있는 공관병 갑질 유감뿐만 아니라 이 공직사회에 있는 갑질에 대해서 모두 조사를 해서 개선해라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 일과 관련해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내일 대장 인사가 있을 텐데 이 갑질했던 군인은 장군으로 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라면서 불편한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아들 같은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오늘 군 검찰에 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자,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박찬주 대장 부인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섯 분이 좀 써주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보통 이 장성이라든지 장성 부인은 뒷좌석에서 내리는 거 아닌가요? 그쪽 이제 상석인데 왜 조수석에서 오늘 내렸어요? 저것도 일부러 좀 의식을 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부러 본인이 좀 뭔가 조금 의뢰 입장인 것처럼 지금 보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앞자리에 타셨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고요. 예. 일단 여기서 말하는 아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아들이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인데 예. 그 아들을 대하는 마음과 현재 그 공관병으로서 본인과 본인의 남편을 보좌했던 그런 아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던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이분이 생각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운 아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미운 아들 같은 마음으로 막대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예를 들면 상한 갈치가 있어서 그걸 버렸더니 찾아오라고 화를 내고 찾아왔더니 너 먹어라라고 말했다.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미운 아들에게 엄마들이 하는 전형적인 학대 행위 중에 하나로 사실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고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미워도 저렇게는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예. 혼낼 때만 따끔하게 혼내지. 예. 어쨌든
마치 남의 자식인 것처럼 예, 데려다 키운 아들인 것처럼 미운 아들처럼 막대했다. 우리 차 교수님. 예, 뭐 아들 같은 마음이라는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자신도 이제 어머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모정이라는 부분을 아마 이 지금 그 부각시킴으로써 예. 앉아 뭐 자신은 아마 그 자기 아들 대하는 것처럼 했다. 이 예. 사람들이 이 느꼈을 때 모정이라는 말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심쿵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 표현을 씀으로써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벌써 이렇게 이 소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예. 이분이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안 통한다는 걸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 사실 박찬주 이 살인간의 이 공감병 이 문제 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 박찬주 살인간만의 문제일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상당히 이런 군내의 이런 잘못된 문화들이 계속적으로 이래 저희 뭐 제가 군대 생활을 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 그 시절에도 있었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누적되어 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박찬주 살인간의 부인까지 왜 갑질하게 되냐? 알게 모르게 우리 군내에 보면 이것이 그러니까 부인들 사이에도 남편의 계급에 따라서 이 상명하복과 상당한 또 이 위기 질서가 생기거든요. 예. 아마 모르게 몰라도 저 부인도 아마 남편이 하급 장교 시절에는 위에 그 뭡니까 상관의 부인들한테 또 상당히 이제 아마 나름대로는 갑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자신이 살인간까지 올라가고 남편이 살인간 됐을 때 그걸 한꺼번에 갚아 한번 만회해 보자는 그런 심리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차제에 잘못되어 있는 병력 문화 이를 분명히 바로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내에서 남편의 계급 서열에 따라서 이 사모님들, 부인들의 계급 서열도 정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그 본다고 그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남편이 사승양군, 대한민국이 사승양군 8명밖에 없습니다. 예. 그 8명 중에 한 명이 되었을 때 자신은 모든 걸 다 승치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누릴 만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지금 뭐 폭로는 안 오고 있지만 아마 그 하급 장교들 밑에 부하 예. 직원들의 부인에 대한 갑질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그 부인들에게 갑질을 하든지 해야지 왜 사병들에게 예, 공감병들에게 했을까요? 예, 어쨌든 예, 부하 하급 장교의 부인들에게도 갑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황 수장님. 예. 자, 그렇게 아들처럼 잘해줬다면요. 저는 다른 거 뭐 집어 던지고 또 뭐 때리고 이런 거는 부모가 자식한테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네? 부모가 아니 자식한테도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예, 예. 아동학대입니다. 예. 예. 그런데 손톱을 주어라. 예. 각질을 주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계모가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인데요. 그러면 아들처럼 잘해준 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예. 아마 답을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금 군의 인사적체가 매우 심하고 그런 인사적체 때문에 진급의 혈안이 되어 있어서 진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 이 문제하고 또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는 것은 이 군 밖에 예. 군인권에 관한 단체에서 피해자들을 모아서 계속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두 사람이요. 예. 이유와 어쨌든 이 정도가 됐고 그중에 상당수가 진실이면 예. 군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35년 이상 몸을 담고 있던 군을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안고 간다라는 자세로 지금 조사나 예. 처리 방향에 대해서 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 일을 지금 예. 무기력한 군 수뇌부에 밖에 둘 게 아니라 저는 청와대나 이런 데서 이 일의 예. 수습 방향을 제도적 개선으로 어떻게 갖고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적으로 추가 폭로가 터져나오면서 그다음에 이것이 진급 비리하고 연결되고 또 방산 비리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국가 이렇게 지금 이 건국 이래 최대 예. 이렇게 안보 위기에서 군 수뇌부가 초토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정확한 예. 이 목표를 또 개선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화면으로 봤습니다만은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차량 뒷좌석 이른바 상석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에서 내린 것 또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주요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 조력자 변호인의 도움을 좀 받고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두 모습 보겠습니다.
앞으로 서주십시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막 저기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그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최병진 의원님. 그러니까 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아들같이 생각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아들같이 생각했을까?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아들이라면 아마 팥쥐 엄마가 콩쥐 생각하듯 하지 않았을까? 개모 얘기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예. 아니, 나쁜 개모. 개모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팥쥐 엄마가 콩쥐 대하듯이 예. 해서 구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 이 무시무시한 매로 때리면서 이건 사랑의 매야. 철퇴네요, 철퇴 저거는. 그렇죠, 철퇴를 때리면서 사랑의 매라고 그러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에, 그런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한마디 분명히 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 저 뭐 박 장군의 부인의 특별한 성격에 의한 갑질의 문제와 예. 이 공관병 제도 문제를 과연 섞으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고착화 된 예. 병폐와 섞으면 안 된다. 좀 제가 예. 볼 때 공관병 문제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다 심각한 것이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마치 모든 데에서 마치 사안이 터질 것처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 자기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때 과연 다 침묵하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공관병이라는 자리가 그 보직 중에서는 진짜 솔직히 괜찮은 보직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훈련도 다 요래고 다 요래입니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 공관병 제도 자체를 이 박 장군의 부인의 갑질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박 장군 부인이 특별하게 좀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이런 것이 생긴 거다 해서 우리가 이걸 잘못하다가는 칼을 잘못대다가는 수술 부위를 잘못 댈 수가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평가하는 분들도 이렇게 다 몰아붙여서는 예.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공관병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운영하는 이제 뭐 지휘관 내지는 장군이 그걸 어떻게 악용을 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그렇지요. 있다. 그렇죠. 제 결론이 예. 그겁니다. 제도를 유지하자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니요. 두고 봐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론 재판하듯이 예. 몰아붙이지 말자. 안 된다. 예. 그 관련돼서 제가 잠시 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돼요?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군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박찬주 장군을 지금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세요? 이 대표 당 대표신데 그래도 곤란한 질문인데 아니 예. 사건의 전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속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말이라도 어떤 그 진실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홍준표 대표는 저가 못 갖는 그런 다른 또 정보를 또 입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그냥 일개 그 낙방 거사에 불과하지만 저분은 제일 야당의 예. 대표니까 아, 이 문제 안에서 뭐 다른 정보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예. 아, 부인의 갑질이 좀 심하다. 이거는 뭐 저 장군이 특히 보수 장군이라서 특히 육사 출신 장군이라서 저렇게 그냥 저분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적폐청산의 첫 신호로 몰아붙이는 예. 것 같지는 않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대표가 뭐 다른 정보가 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여쭤보십시오. 지금의 이런 것들이 여론몰이다 이제 이렇게 홍준표 대표는 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지금 그 여론몰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뭐 벌써 그 뉴스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빠르면 지금 대장 인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사승 장군에 대한 그 이 지금 그 인사 자체가 예. 다 이렇게 그 예정처럼 예정된 것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지금 일종의 정치적 음모론에 의해서 박찬주 사령관을 지금 쫓아낼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그 보직에 임명돼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그 해왔고 예. 그리고 지금 뭐 거기서 더 이상 이 합참의장이나 아니면 뭐 그 국방부 장관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가도 결국 옷을 벗어야 되니까 예.
그렇다면 남은 자리는 딱 육군참모총장 아니면 합참의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그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승장군까지 가면 거의 갈 때까지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임명된 지 얼마 안, 보직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바꾸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누가 봐도 다 지금 이번에 이 군 그 정권이 바뀌면 어차피 다 이 그 전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에서 예. 이런 문제가 터진 걸 갖고 여러모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실 때 딱 한마디만 합시다. 세워놓고 좀 해주십시오.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들으셨는데 잠시 뒤에 여기 지금 정기남 의원께서 이제 굉장히 기다리고 계셔서 듣고서 제가 우리 노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저는 그 좀 전에 차재현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 얘기 이전에 먼저 저는 좀 전에 우리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다른 의견입니다. 홍준표 대표 발언 관련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걸 여론몰이라든지 또 일탈 행위로 보면 개인적인 일탈 행위 개인 일탈 행위로 보면 이게 또 아니면 뭐 대장 부인의 어떤 독특한 성격 이렇게 봐버리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건 또한요 작년 4월에 알려졌습니다. 그게 근 1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은폐 구조. 이 은폐 구조가 또 하나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은폐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차명진 의원님의 어떤 그 시각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너무나 뻔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박찬주 대장 부인의 저는 한마디로 가증스럽습니다. 예상했던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국어사전을 바꿔야 될까요? 국어사전 정의를 아들을 머슴처럼 부리는 사람 이렇게 바꿀까요? 저는 이게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운전석 그 조수석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탔는데 아마 그것도 대장 부인하면서 처음일 겁니다. 좀 약간 심하게 좀 모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가 원래 공관병들 공관병들이 타는 자리죠. 예.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장교가 이런 퀴즈를 냈대요. 신체 건강하고 이를테면 또 똑똑한 대한민국 병사를 어디에 배치할까요? 답은 지휘관 공관병이랍니다. 그만큼 그 훌륭한 어떤 그 인성을 가진 예. 청년 자식들을 다 군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골프병, 뭐 테니스병, 과외병 이러려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저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한마디 정리할게요. 예. 공관병 당번병 우리나라 약 150명 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문제까지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50명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준장급 이상 여당급 규모에 배치된다는 거예요. 예. 양문석 이사장님. 아, 뭐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 차명진 의원이 참 애매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정보가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어서 좌파단체가 여론몰이를 한다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데 아시면서 왜 그래요? 정보 없이 그냥 이야기한 거잖아요. 좌파단체를 물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육군 그리고 육사 출신에 대한 구애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원주가 군사도시죠. 춘천이 군사도시입니다. 진해가 군사도시입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 홍준표 위원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예.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받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왜 홍준표 후보를 안 밀고 문재인 후보를 밀었을까? 저 수많은 적폐들 중에 하나가 저러한 적폐들이 너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많은 군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저러한 적폐들을 좀 청산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뻑하면 하시는 좌파단체 좌익 종북 이런 이야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차 의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콩지와 신데렐라의 엄마가 우리는 예. 일명 계모로 하는데 전국에 착한 계모들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동화 속에 아주 못된 계모로서 그 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데자뷰가 하나 있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 누구를 이야기했죠? 국민의당 이현주 위원이. 파업하는 조리사들을 보고 미친놈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는 뜻은
어머니 같은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명을 하면서 훨씬 더 여론의 몰매를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장군의 부인은 아직도 여론이 예. 자신을 향해서 뭘 그 비판하는지 모르고 있다. 거의 이현주 의원이 어머니 같은 뜻으로 밥하는 아줌마 미친놈들이라고 표현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다를 바 없다라는 정도. 알겠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이번 일을 특히 이제 박찬주 대장의 부인을 뭐 특정 이현주 의원과 이제 비교한 부분이 좀 나왔는데 뭐 주관적인 논평이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대로 좀 이해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변명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현주 의원이 예.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고 이현주 의원의 막말로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예. 받았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들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도대체 당신들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장군의 부인의 아들은 어떤 마음이야? 친아들 수발들게 해놓고 그 알겠습니다. 병사들 보고 예. 아들 같은 마음으로 했다고 하는 그 게 말이 돼요? 비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시청자분들께서 좀 감안해서 좀 들으시면 양무석 의원이 이현주 의원님 인지도 올려주고 있어요. 이현주 의원이 들으면 또 굉장히 이제 불쾌할 대목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차 의원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짧게 좀 해주시죠. 예. 그 저하고 의견이 반대돼도 여기 있는 저 차재원 교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두 분은 뭐 바깥에서 무슨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를 듣고 오셨는가 참. 우린 정보가 없어서 그래요. 뭐 그렇고 이 또 양문석 그 위원은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매사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냥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그냥 막 비판하고 그래요. 다 인간인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혼자 무슨 흠결 없는 그, 것처럼. 그게 이제 하실 말씀이십니까? 이 꼭 네. 한마디에. 네. 당대표를 물은 게 잘못이에요.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아까 잠시 네. 한마디만 합시다. 들으셨다가 내리셨는데. 예. 아니 안 시켜줘서 내렸는데요. 예예예. 예, 예. 한마디만 드리면 예. 그 제1여당의 아니 제1야당의 그 당대표이신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여론몰이로 인한 그 예. 부적절한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다. 예.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막에 자꾸 이제 그 전 토마토 맞은 뭐 공감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자막이 자꾸 나가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그런 적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고개시 그런 문구가 나가야 예.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유 참 점정하네 역시. 저렇게 얘기해야 돼요. 박찬주 대장이라든지 박찬주 대장 부인은 이제 주요 혐의와 관련해서 예, 예. 사실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같이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 75%를 초코파이로 보급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는데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민족 보급화의 모든 열쇠는 군 보급화에 있다. 지금 여러분 해마다 20만 명의 장정이 우리 군에 옵니다. 그중에서 14만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아직 신앙을 접해보지 않은 우리 병사들이 먼저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좀 생소하지만 거기서 친화력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몇 번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 너는 이제 기독교 신자다 하는 어떤 몸의 흔적은 아니지만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자는 겁니다. 사령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에 편향되거나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장병들을 사랑하고 아끼되 그러나 저에게 주신 소명 우리 군 복음화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의 소명을 달성해야 된다 하는 그 소명은 제 가슴속에 있지 않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과거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종교 특정 종교와 관련된 발언도 좀 논란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뭐 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논평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박찬주 대장이 초코파이로 국민 75%를 복음하겠다. 무려 3,700만 명을 복음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본인의 종교적 소신이니까 저 부분을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있는 장군으로서 저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초코파이가 생명의 만나다. 이게 예. 원래 만나라는 것이 그 애굽에서 모세가 탈출을 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잖아요. 그때 이제 이 굶주려 죽게 됐는데 하늘에서 만나빵하고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담겨 있는 부분은 이 모든 어떤 이 성취를 이루려면 예.
거기에는 가정에서의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희망을 종교가 약속한다. 이런 걸 갖다가 담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런 어떤 종교든지 저는 매우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런 위대한 종교의 본질을 갖다가 매우 사소한 그 이 초코파이 하나로 치환해서 예. 그런 어떤 이 욕망으로 이 군에 가면 초코파이가 제일 먹고 싶어요. 단계 당기죠. 원래 안 가봤네.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뭐 그때는 당연히 초코파인데 요즘 신세대 군인들은 그러니까, 초코파이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 한 개를 더 줘서 전도한다라고 예. 이야기한 이 부분이에요. 저는 종교를 좀 오히려 폄하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처럼 예, 사랑과 자애 이게 이제 사실 핵심 교리인데 공감병은 또 그렇게 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 우리 저 앵커께서 잘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때 보면은 그 이 일과 시간에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이런 초코파이를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장군님이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저 기독교만이 아니라 천주교, 불교 다 줬어요. 초코파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초코파이는 핑계고 그 시간 동안에 앉아서 좋을 수 있으니까 간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게 종교 모독한 거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예.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점에서 이 초코파이를 마치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착각이고 두 번째는 요즘에 젊은 군인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땐 이래요. 아무리 훈련병 때조차도 사실은 먹는 게 충족해요. 그래서 과거하고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왜 훈련병 때 되면은 거의 1병, 2병 훈련병 때 되면은 뭐 거의 애들하고 저 막 기호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단계 땡긴다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마음대로 PX 갈 수 있고 마음대로 휴대폰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예전엔 달라요. 요즘에 초코파이 통하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개성공단. 그 저분이 그 두 번째 또 착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초코파이가 요즘 병사들한테도 통하는지. 그러니까 현업에서 떠난 지 오래되나 봐요. 그 별 네 개 다시더니. 아니 제가 먼저 좀 한번. 예. 지금 뭐 초코파이 그 다른 데도 준다고 그랬는데 뭐 그러니까 그 불교도 가면 천주교 가면 다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이 그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 박찬주 사령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거의 그 불교나 천주교 가면 하나씩 주면 이 교회에 오면 두 개를 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를 더 준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일종의 보면 지금 물론 뭐 요즘은 군의 보급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배고픈 병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신분이든 교육생의 신분은 항상 배고프거든요. 예. 뭔가 막 먹고 싶고 그렇다만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춥고 졸리고 예.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 뭐 진짜 사나이도 보면 거기 군인들도 보면 휴식 시간에 그 같이 모여서 과자 먹는 게 큰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진짜 저는 이 그러니까 교회 오면 두 개 주겠다 이 이야기는 예. 말 그대로 이 조삼모사 아닙니까? 예. 이 지금 아침에 원숭이한테 이 세 개를 주다가 저녁에 네 개 주던 걸 갖다 바꿔서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주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그러한 고사가 어떻게 보면 간사한께로 이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 속이는 그러한 행위인데 예. 저는 전형적으로 이 그 교육생 신분에 있는 병사들의 이 공공한 체질을 악용한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 좀 용서 못할 저는 하나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그 교회 오는 그 병사들을 두 개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다 그 절에 가는 친구들한테 하나 주는데 그럼 저 그럼 교회 준 그 또 다른 하나의 예산은 본인이 조달한 건가요? 그 돈은 누가 낸 건지 그거는 그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예산 배분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군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님 얘기 좀 먼저 들을까요? 저는 뭐 짧게 할게요. 기독교인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박찬주 장군이나 그다음에 박찬주 부인의 그 일련의 행태와 발언을 보면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인 스승들이 예, 예. 저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사랑을 전파했는데 그 사랑의 전파를 초코파이로 신자를 꼬시고 그다음에 예. 그 갑질의 전형이 되고 하면서 저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참 부끄러워하겠다. 어디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라. 제발 이렇게 이야기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정기담 예 무슨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기적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만나래요 만나. 무슨 초코파이가 만납니까? 기적의 음식입니까? 만나라잖아요 장군이. 저는
어찌 보면 저는 시대착오적인 종교관, 편견이 결국은 사병들의 문제의식도 저는 못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도에 오히려 방해가 됐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런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육군 대장까지 올라갔을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요, 저런 사람이 진급하는 게 대한민국 군 인사 구조의 현실입니다. 저는 차제에 어쨌든 이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게 그 박찬주 뭐 저 전 대장의 어떤 갑질이면 갑질, 뭐 또 대장으로서의 품위, 품위, 뭐 학대라든가 직권남용 이런 걸 철저히 수사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 이게 이례적인 어떤 갑질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갑질, 여론화된 갑질 이런 것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병역 문화를 예.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때만이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 예. 저는 사실 좀 관점이 다른데요. 사실 이제 이 대장님이 교회에서 저런 식으로 초코파이 전도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뭐 초코파이 한 개 더 주면 장병들이 불교에서 뭐 기독교를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라기보다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예.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코파이 한 개가 300원 내지 400원이라고 하는데 아마 PX에서 사면 더 쌀 거예요. 근데 예. 그걸 가지고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예. 지금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초코파이에 대한 사랑은 어쨌든 간에 이 부부 입장에서는 매우 컸던 것 같다. 예. 초코파이 만사형통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도 초코파이 한 개 주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으니 좀 보고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그 기독교와 관련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 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마 초코파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다. 그러나, 예.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예. 않다. 이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초코파이가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상징적인 음식 그렇죠. 제품이 됐습니다. 예. 이 북한 노동자들을 또 설득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예, 수출의 주역도 되고 군인들을 또 예, 종교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명진 의원께서 딱 한마디를 예, 해주시죠. 예. 제가 남 얘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건 아닌데 우리 정기남 소장님 조금 아까 저런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인의 문화라고 하셨는데 조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본인이 사례조사 다 해가지고 우리 군은 저렇게 이상한 사람만 저 승진한다 이래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특정 종교를 뭐 저희들이 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좀 양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이 문제 좀 접기 전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하나만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네, 갈게요. 네. 지금 이 군 검찰이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일 이르면 대장 인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보직에서 해임되겠죠. 후임자가 등장하니까. 근데 지금 이 군법상 이 삼성 장군 이상은 보직이 이제 없어지면은 자동 전역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연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이 주어지니까 이 보직을 유지한 상태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제2작전 사령관은 그대로 그냥 내일 대장 인사에서 빼고 박찬주 장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보직을 주고 그대로 군인 신분에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지금 그게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 그대로 유지하고서 하게 된다면 그럼 제2작전사령관에 대한 그거는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예. 앞으로 또 결과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그분이 그러면 그 지위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많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보직해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직위를 주지 않고 예. 그냥 본인의 예를 들면 뭐 대기발령처럼 그렇게 놔두고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없겠지만은 또 이제 그 민간인이 자기 부인과의 또 관련이 있어서 둘 간의 그런 공동정범 행위를 예. 했던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전역을 시켜버려서 이 사람이 그냥 민간인 신분이 되어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연금 같은 것들을 보통 이분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가량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 그럼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예. 어떻게 해결하냐. 아마 이 세 가지 걸 가지고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보직 해임 시켜버리 그러니까 보직 해임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유보적인 그런 뭐 대기발령 상태 같은 예.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예. 그게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고서 해결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육군 사성 대장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뭐 어렵죠. 예. 뭐 자주 있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예외 규정도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